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. 어제 급하게 수출을 뭐 보내고 오늘 아침에 차가지로 갔어요. 슬픈 사연을 담은 그분 되게 친한 단골 분이었습니다. 친한 단골 분이고 한 10년 됐어요. 알고 지낸 지가 10년 넘었는데. 많은 사람을 소개시키고 하셨는데 한날 오늘 그날 왔는데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보여. 그래서 물어봤더니 갑상선암 사기라고 하대요. 그래서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힐링도 하고 본다고 하더라고. 아름다운 소개죠. 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. 나도 하루만 생각하고 산다고. 내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.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. 이상. 오늘만 생각하는 남자. 오늘의 일만 생각합니다, 저는. 그게 나의 삶의 철학이야. 성공을 하든 못 하든 간에 하루. 하루만 생각하는 거. 어떤 대목에서 제일 감명받았냐면, 아저씨라는 그 영화 보면은 막, 하루만 생각한다. 오늘만. 오늘만 생각한다.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. 그게 제일 관점이죠, 사실. 다른 거 없고,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하고, 오늘의 그거는, 오늘만 생각한다. 오늘만 생각해도 바빠요, 사실은. 1인 사업자의 한계겠죠. 1인 사업자의 한계고. 너무 쓰기는 좀 그렇고.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 싫고. 나도 나를 못 믿는데.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해가지고, 마무리 짓는 거. 이건 꼭 하고 싶어지네, 이상하게. 하루에 한 편이니까. 원래 라디오를 하려고 했는데,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, 세상사. 목표를 잡았는데, 별이는 그전부터 잡았어요. 별이 어제 못 올려가지고, 오늘 갈 거예요, 낮에. 좀 일찍 퇴근해서, 저, 산타페 힐 복원하고 이거, 그거 하고, 그거 할 겁니다. 믹스해서 넣을까? 내에 따라서 어제 안 낼까 하다가 넣었거든요. 수출도 틱톡에 틱톡 친구들 감사하고 틱톡 들어가요 이거. 들어가서 항상 감사하다는 거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저도 되게 고마웠어요. 어제 2시인가 2시쯤에 보냈는데 답장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놀랐는지. 어제 한 6시인가? 그때 잤어요, 저. 너무 피곤해가지고. 여기까지. 감사하고, 오늘도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할게요. 감사합니다. 메시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내일 봐요.